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웹 3.0, 웹3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요즘 뭐 웹 3.0이라는 단어 여러분들도 막 여기저기서 듣고 다니시죠? 이 웹 3.0이라는 기준은 대체 누가 세웠냐? 어? 자기가 뭔데? 어? 지가 마치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이면은 뭐 웹 1.0이니 2.0이니 뭐 구분을 짓냐 하실 수도 있는데, 그 진실로 하고 들어봅니다.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뼈아픈 기억, 상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, 치열하게 국가들이 싸우면서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. 볼펜이니 뭐 선글라스니 티슈니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손목에 있는 뭐 롤렉스 손목시계도 다 전쟁을 겪고 나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물건들입니다. 또 대표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도 이 1960년대 이 냉전 시기에 군사용 목적, 전시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죠. 그리고 그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한테도 이 인터넷이 보급이 됐는데, 초창기에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이 민간에 퍼졌을 때 인터넷에 이 무언가 정보를 뭐 아무나 올리겠습니까? 일반인들이 뭐 이거 글 하나 올리려고 하면은 뭐 코딩이니 뭐니 이걸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, 글 올리기가 뭐 여간 마땅치가 않겠죠? 그러다가 뭐 코딩 좀 하는 양반들이 나와서 막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.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저 그냥 읽는 것 뿐이었죠. 이러면 어떻겠어요? 짜증나겠죠? 열뻗치겠죠? 나도 글을 하나 게시를 해가지고 뭐 추천도 받고 뭐 붐업도 받고 뭐 하고 싶은데, 그러다가 이 컴퓨터를 배운 이 재주 좋은 양반들이 너네도 뭐 읽기만 하지 말고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고 이 게시판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제목 쓰고 이 내용 쓰고 룰만 잘 따르면은 일반인들도 이 코딩을 하지 않고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. 이때를 웹 1.0 시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. 시기적으로는 1989년부터 이제 2000년대 초까지인데, 웹 1.0 시대에서는 컨텐츠의 종류, 위치, 순서 이런 거는 이 게시판을 만든 사람,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고, 사용자들은 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 수동적으로 글 쓰고 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다가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.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. 이때 전 세계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. 이야, 어? 이 웰컴 투 디지털 세상. 그러다가 2000년대 초에 유명한 닷컴 버블 사태가 발생합니다. 이때 전 세계적으로 대중의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관련 회사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회사들이 뭐 회사 이름을 뭐 뭐뭐 테크, 뭐뭐 컴퓨터, 뭐 뭐뭐 닷컴 이렇게 이름만 붙으면은 뭐 주가가 뭐 몇십 배씩 뜁니다. 그러면서 이 업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겠죠. 그러다가 2002년도에 이제 닷컴 버블의 거품들이 자르르 녹아내리면서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뭐 70% 80%씩 떨어지고 많은 IT 회사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 이 시장이 한 차례 그 폭풍이 몰아치면서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지만 돈이 아주 크게 들어오긴 했었죠. 그 자금들은 어찌되었 이 시기에 이 업계의 빠른 기술의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간 뒤에 그 닷컴 버블의 유산 중에 하나는 이 소셜 네트워크도 있었죠. 뭐 싸이월드니 뭐 프렌스터니 마이스페이스니 뭐 페이스북이니 하는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. 야, 이거 내가 써보니까 이 단순히 주어진 게시판에 이 수동적으로 글만 올리고 하는 시대에서 사용자들이 막 능동적으로 뭐 자기 페이지들을 꾸미고 뭐 프로필 사진을 뭐 하두리로 뭐 멋있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고, 그러면서 그 페이지는 내가 글을 쓸 수도 있지만 뭐 친구들의 글을 볼 수도 있고 공유하고 참여하고 라이크 뭐 따봉도 누르고 뭐 좋아요니 싫어요니 뭐 다 누르고 별의별 행동이 가능해집니다. 야, 이거는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의 인터넷 사용이다. 그리고 사람들은 이거를 웹 2.0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. 웹 2.0의 중요한 키워드는 참여, 공유, 개방이었던 거죠. 아직도 우리는 웹 2.0이라는 범주에 많은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뭐 기존의 이 하이퍼링크를 이용해 글을 올리고 뭐 퍼나르고 하던 시대와 다르게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많은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죠. 이거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 웹의 버전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웹 3.0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자주 들려오기 시작합니다.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웹 2.0과는 아주 다른 인터넷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 걸까요? 제가 생각하는 웹 3.0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
탈중앙화입니다. 이 블록체인과 아주 연관이 깊다는 거죠. 웹 3.0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는 2014년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, 이후는 암호화폐 폴카닷의 창시자 개빈 우드로부터였습니다. 이 등장부터 뭐 암호화폐 냄새가 진하게 나기 시작하죠. 이 개빈 우드는 우리는 현재 웹 2.0의 시대에 살고 있다.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뭐 구글 같은 강력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, 이 서비스가 잘 돌아갈지, 그리고 그 서비스가 지속이 될지, 이 모든 운명은 이 순전히 이들의 능력에 의해 결정이 된다. 예를 들어 내가 트위터에 어떤 트윗을 올립니다. 근데 내 목소리가 어떠한 이 정책에 의해, 그들의 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바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웹 3.0 시대에서는 이 힘센 사람이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통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게 아니라 탈중앙화 형태로 모두가 동등한 힘과 목소리를 가질 수 있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. 여러분이 만약에 이 디지털 상에서 게임을 한다.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먹을 텐데, 그 아이템의 모든 정보, 뭐 예를 들어 뭐 어서 드랍했고, 뭐 누가 최초로 먹었고, 뭐 누가 언제 얼마에 구매했고, 그런 아이템의 기록이 이 NFT로 만들어져가지고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남아있게 되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, 이후에 그 아이템은 그 게임의 운영자도 뭐 뺏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 소유권이 온전히 유저에게 있다는 거죠. 또 그 NFT를 뭐 오픈마켓에서 뭐 거래도 할 수 있고, 해당 서비스의 미래를 이 중앙화된 회사가 아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끼리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또 가끔씩 우리는 이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우리의 많은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. 뭐 이름, 주민등록번호, 뭐 핸드폰 번호, 뭐 직업, 뭐 별의별 정보를 다 가져가는데, 그 회사들이 우리들의 이 개인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. 또 뭐 트위터, 페이스북, 유튜브, 뭐 레딧, 뭐 이런 각각의 웹사이트를 가입할 때 우리의 정보를 각각 다 가져갑니다. 또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이 나라에 따라, 국적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하기도 합니다. 한국에서는 뭐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. 이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웹 3.0 시대가 온다면은 우리가 왜 이런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되냐. 만약 우리가 이 블록체인 지갑이 있으면은 그 지갑은 익명이 되겠죠. 그러면서 그 지갑 하나로 일단 신원은 보장할 수가 있는 거고, 그 지갑과 브라우저를 연결을 하면은 이 지갑 주소 하나로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를 차별 없이 한 번에 그 주소 하나로 다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그리고 내 지갑이 브라우저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웹사이트에서 혹시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내 연결된 지갑에서 바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. 웹 2.0 환경에서는 은행이나 뭐 결제 서비스 업체에 돈을 보내서 뭐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,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은행 계좌를 만들기 힘든 나라가 있다거나, 뭐 국적에 따라 뭐 결제하는 정책도 다를 테고, 뭐 사용하는 화폐나 환율이 다 다를 거고, 이런 상황에서는 뭐 경제 활동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, 웹 3.0 시대에서는 내 지갑과 연결된 브라우저에서 바로 돈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뭐 결제 서비스 업체에 따라, 뭐 은행에 따라, 뭐 국적에 따라 어떠한 뭐 제한이 없는 거죠.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거를 뭐 국내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하면은 연 이자 뭐 3%를 준다. 하지만 이 웹 3.0에서는 이 웹사이트 상에 전 세계 은행들이나 거래소들, 소위 그 DApp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, 뭐 여기저기 은행에서 내가 가진 화폐의 수요가 높아가지고 이 은행에 내 돈을 예치하면은 뭐 이자율을 10% 준대요.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다가 내 지갑으로부터 돈을 예치해가지고 서비스에 일조를 하고 10%의 이자를 받는다는 건데, 내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, 가장 급하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곳에 내 돈을 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. 하지만 이 중앙화된 시스템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중앙화된 기관이 주는 이 묵직한 신뢰였어요. 뭐 구글을 쓴다, 아마존을 쓴다, 네이버를 쓴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책임을 지는 이 중앙화된 기관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회사들이 여태 그 믿음을 쌓기 위해서 아주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긴 합니다. 그러면은 이 힘센 사람이 중간에 없는 탈중앙화 기반의 웹 3.0 시대가 온다면은 이 신뢰는 과연 누가 책임지냐? 그거는 이 투명하게 공개된 블록체인, 그리고 그 서비스의 프로그램 코드 가 되는 거예요. 웹 3.0 시대에 웹사이트가 있으면은 이 전 세계 누구라도 이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건데, 내가 이 사이트를 어떻게 믿냐? 이 웹사이트에 공개된 코드를 보고 개인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. 이 코드는 잘 짰으니까 안전하다, 뭐 안전하지 않다. 하지만 그 개인들이 이 코드가 안전하다는 거를 쉽게 평가할 수가 없죠. 컴퓨터 코드니까요. 그럴 때는 이제 그걸 대신 검증해 주는 웹 서비스가 또 생긴 거죠. 예를 들면은 뭐 서틱이나 뭐 해큰, 슬로우미스트, 오픈제플린 같은 소위 오딧 회사들, 이 코드 검증 회사들
회사들이 생긴 겁니다. 한국 회사들 중에는 이 수호 혹은 뭐 해치랩스가 이 웹사이트의 코드 검증을 현재는 잘 하고 있죠. 이 회사들이 하는 거는 이 공개된 코드가 있으면은 이 코드에 뭐 에러가 있는지 그 안정성을 검사를 해주고 뭐 몇백 몇천 가지 테스트를 막 우겨 넣어가지고 이 코드의 신뢰성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웹 3.0이라고 한다면은 웹 2.0에서는 이 거대한 회사가 신뢰를 쌓고 중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다면은 웹 3.0에서는 이 힘이 유저들 개인들에게 분산이 되어가지고 유저들의 책임 하에 여러 서비스들을 국적, 신분 어떤 것과 관련 없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고 서비스를 유지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. 이 서비스의 신뢰는 이 투명하게 공개된 코드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. 야, 내가 이 웹 3.0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야, 이게 웹 3.0이구나 하는 뭐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까지는 그려지지 않죠. 사실 제가 위에서 이 웹 3.0이라는 게 이 블록체인이 주는 신뢰성과 투명성, 안정성에 많이 기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블록체인만이 웹 3.0의 전부는 또 아닙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웹 3.0을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잘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 설명이 필요한 아주 뭐 복잡한 단어들이지만 하나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웹 3.0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. 이 첫 번째로는 이 블록체인이 있네요. 웹 3.0에서는 당연히 이 블록체인이 주는 장점들에 많이 기반하여 서비스가 될 것이고 제가 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. 그 서비스의 신뢰, 그 주체는 중앙화된 회사나 집단이 아니라 사용하는 유저들, 커뮤니티가 만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뭐 룰이나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은 DAO라고 해가지고 이 분산된 탈중앙화된 개인들 간에 어떠한 정책을 뭐 투표해서 선정하고 이 서비스를 잘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DAO라고 해가지고 이제 분산 자율 조직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나의 익명성과 신분을 동시에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지갑이 웹 3.0에서 이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들을 직접 내가 원하는 웹상의 뭐 은행이나 뭐 거래소 혹은 뭐 메타버스 안에서 이 돈들을 관리하고 일하게 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 키워드도 여기 있죠. 이 탈중앙화 금융 이 디파이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아까 제가 뭐 은행 이자율이 뭐 3%니 뭐 내 돈이 전 세계 어딘가에 더 소중하게 사용되는 곳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앙화된 금융기관입니다. 여기서 탈중앙화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원화가 있어요. 근데 뭐 미국 놀러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걸 달러로 환전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은행에 가죠. 그래서 환전 비율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말이 안 되죠? 머리가 띵하죠? 이 살 때 팔 때 갭이 아주 큰데 은행은 그 환전 수수료를 받는 대신 믿음, 신뢰를 제공해줍니다. 하지만 웹상에서는 전 세계 어딘가에 어떤 친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놀러오기 위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나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중앙화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 탈중앙화 방식으로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환전을 진행을 하는 거죠.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이 사람이 진짜 달러가 맞는지 가짜 달러인지 뭐 사기꾼인지 뭐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런 검증들은 이 지갑을 통해 이 컴퓨터 코드의 신뢰성을 믿고 웹상에서 금융활동을 하자라는 거죠. 이 직거래를 해주는 이 프로그램 코드가 정상적인 코드인 게 확인이 됐다면은 우리는 이 중앙화된 은행보다 훨씬 좋은 환율로 교환을 해서 서로 이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죠. 이런 것도 이 탈중앙화 금융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제 D앱 이라고도 하죠. 탈중앙화된 웹사이트 서비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서비스의 코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 블록 안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메타버스나 뭐 D앱 웹사이트 서비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가상화폐가 필요하다면은 ICO를 통해서 이 유저들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기능들이 이제 VR 상에서도 잘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웹 3.0의 세상이 오면은 이 중앙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가지고 있는 남는 이 디스크 공간을 공유해가지고 데이터를 관리를 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여기 이제 IPFS 파일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AI가 있는데 사람들은 아마 이제 웹 3.0 시대가 오면은 웹 2.0으로부터 축적된 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웹상에 있을 텐데 대부분은 여러분한테 필요 없는 그런 데이터들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단어들,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이 자연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 이 개인의 성향이나
선호하는 이 맞춤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제공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, 이제 시멘틱 웹 기술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뭐 가상화폐니 메타버스니 뭐 NFT 이런 것들을 뭐 통틀어서 웹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표준이 웹 3.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웹 3.0 시대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겪게 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고 키워드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봤습니다. 이 웹 3.0에서 말하는 이런 인터넷 사용이 실제로 뭐 올 수도 있고, 아니면 오다가 뭐 다른 방향으로 뭐 틀 수도 있고, 아니면 웹 3.0 건너뛰고 바로 뭐 4.0으로 갈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웹 3.0 환경이라고 하는 이 사용 환경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. 또한 이미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서비스가 되고 있는 웹 3.0들의 서비스들, D앱들도 많이 있고요. 아무튼 요새 많이 들리는 웹 3.0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.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